어디 여행 오신 건가요? 네, 여행 왔어요. 예, 어디서? 부산에서 왔고, 여기 매점 사장님, 따님이 저희 일하는 데 같이 즐겁게 일했던 동료라서 바람도 쐴 때문에 여기 왔어요. 아, 어디 직장 동료도 있는가요? 그다음에는 그러면 자주 이렇게 오시나요? 아니요, 저는 한 10년 전에 오고, 이번 처음이에요. 아, 그러면 남해가 지금 10년 전에 한번 왔었고, 네. 지금 두 번째 방문하시는 거네, 그죠? 네. 남해 이렇게 둘러보시고, 뭐, 인상, 뭐, 노도도 노도이지만, 노도를 빼놓고 다른 곳도 이렇게 둘러보신 적 있나요? 예전에 10년 전에 왔을 때는 독일 마을도 갔었고, 보리암? 보리암. 보리암도 네, 갔었고. 금산 보리암. 네네네, 네. 맞아요. 보리암 갔었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, 기억에 남고. 그리고 오늘 오면서 그냥 여기 들어오면서 그 갯벌이라든지 이런 네네. 거 봤을 때 사실 갯벌이 남해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. 사실 처음 봐가지고 오면서 갯벌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오고 오는데 경치도 되게 좋고 좋았어요. 네. 해안가를 그럼 둘러서 이제 네 맞아요. 저기 백년마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너도로 들어오고 그럼 남해 지금 도착한 시간 얼마나 됐나요? 저희가 도착한 지 이제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. 노도에 들어오신 지가? 주로 이제 노도에 이렇게 이제 도착했으니까 오늘 이제 그 일정이나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? 크게 스케줄 자체를 잡고 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도착해서 저희 방금 밥 먹었고 밥 먹고 이제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어요. 여기 노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? 네, 여기 주인 그 따님이 노도 문학의 섬이라고 이야기를 저희 여기 오기 전에 한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배 타고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문학의 섬이라고 해서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이야기. 김만중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고 여기 이제 사실 여기가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입니다. 유배지.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운몽도 집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은 이제 그 유배 생활을 했던 토화 문학관들이 다 있더라고요. 저희들은 먼저 이제 둘러보고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노도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아는 지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왔네요. 그죠? 남해에 들어왔을 때 첫 느낌이나 인상은 좀 어땠습니까? 마음에 들었을 때 사실 저도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바다를 항상 늘 접하고 있긴 한데 마음에 들어왔을 때 처음 이렇게 딱 바다가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는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동승자하고도 아 너무 예쁘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. 하고 그냥 뭔가 모르게 가슴이 탁 튀어지는 그런 느낌? 오는 길에 사실 힐링을 다 하고 온 것 같아요. 그 전에 이제 지난 10년 전에 남해 왔을 때하고 이제 이번에 들어왔을 때 남의 어떤 그 차이점이나 어떤 다른 느낌 같은 게 좀 있나요? 그때는 저도 10년 전이면 어렸을 때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놀러 왔고 유명하다는 데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딱 여기를 노도 여기를 딱 와야 되겠다 하고 와서 그런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뭐 목적이 크게 뚜렷하게 있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왔을 때부터 되게 좋았어요. 특히 자연 이미지 네네네 특히 저기 배 타고 들어오는 그 순간이 되게 설레었어요. 그러면 지금 남해 올 때는 어때? 자가 차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셨나요? 차로 왔어요. 차를 가지고 네네. 부산서 남해까지 오는데 얼마 정도 걸리던가요? 2시간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. 길은 안 막혔습니까? 중간에 조금 막히긴 했는데 앞에 차가 사고가 조금 있어서 조금 막히긴 했는데 그 뒤로는 주말 같은 건 평균 부산서 남해 오는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 보면 될 것 같고 네네네 맞아요. 남해에 들어와가지고 10년 전과 지금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그 변화된 거 느낀 것들은 좀 있나요? 변화된 거? 그때는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와서 이렇게 주변 둘러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. 여기 남해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어머님들하고 좀 우리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여기 노도 마을에 13가구에 17분이 살고 계신데요.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서로 이제 가족처럼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고 살다 보니까 다툼도 없고 또 공기도 좋고 정말 좋은 곳인데 아까 어머님이 저 상주 쪽에서 사시다 이렇게 이사 왔는데 처음 와서는 저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.
시집 갈 때까지, 태어나서 시집 갈 때까지 쌀 서말을 못 먹고 나갈 정도로 이 먹거리가 쉽지 않았던 곳이죠. 그러니까 자생하고 이렇게 생활하던 터전들이 그렇게 있던 어떤 그런 역사도 있고, 또 김만중의 유배지로서의 역할도 있고, 최근에는 이제 이곳을 문화개섬으로 새로 그남해 군에서 투자해서 이제 좀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점들도 이왕 그 부산 오셨으니까 네. 또 가면 주변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예, 저희들이 이제 예, 언론도 이제 이 남해를 둘러보고 이제 기사로 또 영상으로 남해를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, 이렇게 다녀가시는 분들이 꾸준히 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튼 남해 오셨으니까 네. 좋은 일정으로 관광하시고 네. 남해 또 좋은 그 민심, 정말 여기 민심이 좋더라고요. 네, 네. 좀 전에 저희들이 갔는데 그 아까 미팅했던 그 어머님들이 라면 끓여드릴 테니까 먹고 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이제 2시 배로 나가야 돼서 네. 그거는 괜찮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와서 이제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. 주로 그 마지막으로 부산에서는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? 저는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, 원래 하던 일은 이벤트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. 아, 했습니다. 아, 그럼 혹시 결혼해가지고 이런 곳에 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? 저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특히 아, 네. 여기 어머니 집 보면 아내가 너무 예뻐요. 네. 너무 잘 갖고 놓으셔가지고 네. 사실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부모님이랑 이런 곳에 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감사합니다.